옛날 옛날 경상남도 통영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김봉재. 그는 점잖은 선비 같은 성품으로 관아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김봉룡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봉용이는 형과는 달리 혈기 왕성하고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며 성질이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시집온 첫 아내는 2년 만에 죽었는데 남편에게 맞아서 세상을 등졌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지금 김복룡은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요. 그가 잠시 외출한 사이 그의 집에 어떤 낯선 남자가 그집 앞마당을 기웃거립니다. 행색이 수상한 이 남자, 이 남자가 누구냐면, 김복룡의 두 번째 아내 숙정을 오랫동안 연모해 왔던 남자예요.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분위기인데요. 네,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김약국의 딸들 초입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고 박경리 선생님 아시죠? 대한민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거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소설 토지의 저자이시고요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저는 박경리 작가님은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거든요 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과연 이 김봉룡의 집에 나타난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가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 주세요. 섬돌 아래 삽살개 한 마리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다. 졸고 있는 모양이다. 싸 하고 솔바람 소리가 안스산에서 들려온다. 마을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룡의 집은 괴괴하다 봉룡은 하인 지석원을 데리고 뚝지 활터에 가고 없었다 봉룡의집 문전에 늙은 느티나무 밑에 젊은 나그네 한 사람이 몸을 숨기고 서 있다 포류의 체질인 듯 몸매는 허약하고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다 소맷자락으로 이마에 솟은 땀을 씻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서 입을 달싹거리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고 소리개 한 마리가 유장하게 쭉 뻗은 날개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돌담을 휘감은 담쟁이 덩굴이 이따금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다. 나그네는 지척지척 대문 앞으로 발을 옮긴다. 기웃이 집 안을 들여다본다. 삽살개는 섬돌 아래서 여전히 졸고 있었다. 그는 또 입을 달싹거렸다. 슬그머니 돌아서서 돌담을 따라 휘청휘청 걷는다. 느티나무 그늘과 담쟁이의 푸르름 때문인지 얼굴은 한층 창백해 보였다. 언덕의 잡풀 위에 그는 하염없이 신발을 내려다본다. 새로 지어 신은 신발에 붉은 진흙이 질퍽하게 묻어있다. 버선등이 터져서 발이 내비친다. 그냥 함양으로 갈까? 목구멍 속에서 구걸구걸 웃음을 굴린다. 울음 같기도 하다. 함양에서 첫날밤 신부를 내버려두고 뛰쳐나온 사나이다. 귀신이 씌었지. 내가 여길 왜 왔어. 통영 땅에 떨어진 후부터 줄곧 혼자 낸 말이다. 신발끝만 내려보고 앉았던 나그네는 슬며시 얼굴을 들었다 세운 무릎에 팔을 돌려 깍지 낀다 멀리 갯문가에 어장배가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왼편 아래에 보이는 세병관 넓은 마당에서도 많은 병정들이 조련을 받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봉룡의 집으로 옮긴다 연분홍 누비천에 아이를 감싸업은 하녀가 마침 나온다. 하녀는 호젓한 오솔길을 따라 이내 아랫마을로 사라진다. 그러나 복룡의 집안에서 다듬이 소리가 맑게 울려나왔다. 나그네는 우뚝 일어섰다. 그는 미끄러지듯 언덕에서 쫓아 내려간다. 다리를 핥고 있던 삽살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다듬이 소리가 멎는다 대청마루에서 여자가 기웃이 밖을 내다본다. 사나이는 전신을 떨면서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숙정아. 크게 뜬 여자의 눈은 일순간 굳어진다. 삽살개가 내 발을 뻗치며 짖는다. 유모. 날카로운 목청이다. 여자는 다듬이 방망이를 놓고 훌쩍 일어섰다. 유모! 이번에는 찢어지는 소리다. 여자는 남색 관사 치마 자락을 버선발로 휙 차면서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간다. 숙정아! 한 팔을 내줬고 비틀거리며 울부짖는다 대답은 없고 닫혀진 방문은 차갑기만 하다. 누구요? 뒷겨대서 돌아나온 늙은 유모가 행주 치마에 손을 닦으며 기웃둥하고 사나이를 올려다 본다. 말뚝처럼 사나이는 서 있었다. 아니 이분이 가맥골의 도련님 아니시오? 유모는 잡아먹을 듯 지저대는 개를 쫓아버리고 사나이 옆에 바짝 다가선다. 이거 큰변 나겠습니다. 이집 서방님이 곧 돌아오실 긴데 정말 큰 변이 나겠습니다. 유모는 소름이 끼친 듯 우스스 떨었다. 복룡의 아내 의 숙정은 친정이 함양이다. 갓 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은 숙정을 길러낸 유모는 함양이 있을 때 감액골 송씨의 아들 우기가 숙정을 연모하여 병까지 얻고 혼사가 될 뻔하였으나 처녀의 사주가 세다 하여 혼인이 삐그러진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처녀의 사주가 센 것을 박씨 집안에서도 시인하였는지 결국 후취로 숙정을 통영에다 여의고 우기는 서울 외갓집에 보내었던 것이다. 어서 돌아가이소, 정말 환장이십니까이집 서방님이 돌아오면 단박에 아유. 유모는 우개등을 떠밀다시피 한다. 평포하기 짝이 없고 의처증이 심한 복룡을 생각하니 유모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유모, 나도 이제 장가 들었네. 우군 잠꼬대처럼 말했다. 첫날 밤에 그만 뛰쳐나와 버렸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한이 없게 한 번만.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철부지 같은 짓을 했구만. 그래, 서울세 언제 왔십니까? 우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가엾은 생각도 들어. 혀를 끌끌 찬다. 우군, 그말 대답은 안 하고. 한 번만 한 번만 숙정이를 보게 해주게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나타나지 않겠네 쓸개 빠진 놈이라 웃을란가 그래도 좋네 유모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는다 못난 소리 그기될 말입니까 서로가 다 인연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사이소 아시는 이자 김씨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까 도련님도 앞으로 구말리 같은 인생인데 잊어버리고 사입소. 그게 악임내다. 타이르고 달랜다별란간 대문을 밀어붙이며 복룡이 들어왔다. 아, 덥다 유모의 얼굴이 확 변한다. 그, 누구요? 복룡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성큼성큼 우기 옆으로 다가온다. 우기의 눈에서 불이 튀긴다. 다음 순간 그는 몸을 사리더니 비호처럼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 저, 저놈 잡아라! 활집을 들고 엉거주춤 서있던 지석원은 활집을 든채 허겁지겁 쫓아나간다. 누구야, 저놈이? 어? 누구야? 벌겁게 핏발이선 눈이 유모를 윽박한다. 유모는 오그라들듯 몸을 움츠린다. 유모의 마에는 기름땀이 주룩주룩 흘렀다. 도대체 누구야? 어? 어떤 놈이야? 저, 저... 가메가메골 도련님이 o 거짓말을 꾸밀 겨를이 없었다. 가메골 도련님. 복룡의 눈이 번쩍 빛났다. 에 e 신발을 신은 채 대청으로 뛰어 올라간다. 마루 청이 우지직 흔들린다. 이년아, 저놈은 어디서 알았느냐? 방문을 걷어찬 복룡은노 m 짐승처럼 머리를 곤두세우고 포효한다. 숙정이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다듬은 옷같이 반반한 이마 위에 쏟아지는 복룡의 붉은 시선. 어쩌면 그건 쾌감을 맛보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숙정은 냉랭하게 책망한다. 이년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날 장님 만들라 카나? 복룡은 몸을 흔들며 호골 웃음을 웃다가 눈에 다시 붉은 액체를 모은다. 당장에 목을 패버리겠다 바른 대로 말해.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누명만은 씌우지 마시오. 마치 평행선을 가듯 억양 없는 목소리에 변함없는 몸가짐니다 싸늘한 냉바람이 돈다. 복룡은 숙정을 덥석 잡았다. 옥비녀가 굴러 떨어진다. 복룡의 발길에서 비녀는 동강이가 났다. 무서운 매질을 당하면서도. 숙정은 신음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아이고, 일을 어쩔꼬?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유모는 쫓아오면서 복룡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발길질에 뒤로 낮아빠진다. 우기를 놓치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하인 석원은 여전히 활집을 꼭 잡은 채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하다. 어이 저 서부 사방님다 죽어가는 소리를 낸다. 피가 솟구쳐 자주 빛이 된복룡이 방에서 쫓아나온다. 그래, 이놈, 서고나, 그놈을 잡았느냐? 어이, 내, 그, 그만 숲 속으로 달아나서, 어이,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개 상놈이, 주먹이 날랐다. 아이고 서고는 허리뼈라도 부러진 듯,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엄살을 피운다. 내가 잡아올게다. 세 다리 같은 그놈의 다리가 가슴 몇 백리 나갔을 꼬 그놈을 당장에 잡아다가 이 연놈을 한 칼에 베서 피를 보아야 내가 잠이 오겠다. 그렇게 외치며 칼을 들고 쫓아 나간다. 아씨 에이, 어쩌면 좋소. 기절한 듯 쓰러진 숙정을 안아 일으키며 유모는 울음을 떠뜨린다. 폭룡이 칼을 들고 미친 개처럼 안뒤싼 숲속을 헤매고 다닐 때 숙정은 비상을 먹었다. 아랫마을 관약국 봉제가 왔을 땐 독은 이미 숙정의 전신을 돌아 살릴 도리가 없었다. 이런 집안 망할 놈 같으니, 봉제는 쓰디쓰게 입맛을 다신다. 어르신, 살려주이소. 불쌍한 우리 아씨를 살려주이소. 유모가 통곡하며 애걸했으나 봉제는 말이 없다. 피를 들이마신 듯, 시근덕거리며 복룡은 새벽에 들어왔다. 비 묻은 칼을 헛간에 내던지고 사랑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코를 골았다. 집안이 발각뒤집혀졌으나 아랑곳 없었다. 아침이 희뿌옇게 창문을 비쳤을 때 숙정은 숨을 거두었다. 비명에 죽은 숙정의 장사는 3일 후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치렀다. 그러나 소문이 날았다 함양에서 숙정의 오라버니들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봉룡은 형세의 분리를 깨닫고 안뒤산으로 숨어버렸다 숙정의 오라버니들은 시체를 파내어 둘러매고 와서 봉룡을 내놓으라며 봉제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봉룡은 그날 밤봉재가준 노자를 가지고 고향을 빠져나갔다 네 아, 여러분 어쩌죠? 순식간에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둘째 김봉룡은 고향을 떠나고 이후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마도 그 포악한 성질 때문에 타지에서 죽임을 당했으리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뿐이죠. 이 집에는 젖먹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이 성수예요. 김성수. 그리고 이 성수를... 큰아버지 김봉재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봉재에게는 몸이 허약한 외동딸 연순이 뿐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으로 성수를 퍽 아껴줍니다. 하지만 봉재의 아내는 왜 그런지 성수에게 정을 주지 않죠. 그렇게 세월이 십여 년 흘러서 성수는 장성한 나이가 되는데요. 10대 후 성수는 자신의 운명이 서글픈지 틈 만나면 버려진 옛집에 가서 엄마 귀신 만나겠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곤 합니다. 하루는 그런 성수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다시금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고모가 주고받는 말을 옆방에서 들은 연수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갔다. 도깨비 집까지 가는 오솔길 양편의 풀이 봄이라서 그런지 부드럽게 발에 감긴다. 안 뒷산 소리 잣나무처럼 서리빛을 띠고 있었다. 광선이 열버진 때문이다. 멀리 선자방 우물에서 물을 기어 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연수는 무너진 돌담 사이로 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성수가 앉아 있었다. 몇해전 바람에 쓰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둔 버드나무, 그 위에 성수는 오독하니 앉아서 턱을 양손으로 개고 있었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수는 어깨에 걸쳐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살금살금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성수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성수야! 가는 목뼈가 부러질 만큼 고개를 휙 돌린다. 투명한 피부에 피가 몰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다. 연순을 알아보자 성수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빙긋이 웃는다. 나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소? 연순은 잠자코 치맛자락을 거두며 성수 옆에 나란히 앉는다. 너 많이 여볐구나 온통 눈만인 듯시풀리만큼 여윈 성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귀신이 붙어서 살이 자꾸 빠지는가 봬요. 성수는 슬며시 외면을 한다. 미친 소리 하지 말어. 연순의 눈이 멍해진다. 누부는 여기 와오요. 야단 맞으려고. 니는? 니는 와오는데? 나하고 누부는 다르지요. 그러면 너는 사람 아니야? 나? 나는 귀신이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큰 어머니도 그렇게 안 그럽니까?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는 기다. 까치가 푸드득 날아간다. 울 밖에 느티나무에 가 앉더니 날카롭게 운다. 앵두꽃도 살구꽃도 지는 판이다. 성수야. 성수는 어금니를 지그시 깨문다. 볼이 실룩거렸다. 여기 뭐하러 오지? 비상 묶고 죽은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요. 도전하듯 말한다. 만나서 뭐할래?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하다. 성수는 얼굴을 돌렸다. 서로 한참 동안 마주본다. 누부, 나 그만. 타고 안 해. 타관에 가고 싶다. 벼랑간 어린 시절의 말투로 돌아간다. 타관에? 연순의 얼굴이 상기한다. 아부지를 찾고 싶다. 돌아가셨다면 그 흔적이라도 알고 싶다. 연순은 침묵한다. 멀리 항구를 떠나는 배가 보인다. 성수는 이 도깨비 집에 비상 먹고 죽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저 배를 바라보러 오는 것이다. 연수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갑자기 아버지 말은 왜 할까? 태양을 받은 바다는 눈이 부시게 반짝거린다. 흰 돛배를 바라본 채 한참만에 물었다. 아버지는 연수 누부를 닮았다며? 연수는 놀랐다. 의심스러운 듯 성수의 여벌구를 쳐다본다. 목덜미에서부터 턱 위로 가는 혈관이 뻗친다 삼촌이 날 닮았는지 내가 아나? 남들이 그러지 아버지도 누부처럼 머리칼이 놀이다며? 아버지 머리칼도 명주실 같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연순의 안색이 완연히 변한다 살아계실 리가 있겠나? 네가 타관에 감은 거렁배기가될 기야. 칼든 도둑들도 많다는데 그런 소리 당초에 하지 마라. 심란하다. 연수는 딴전을 피웠다. 누부는 와 시집을 가. 시집 안 가고 죽으면 천녀 귀신 돼서 집안을 망친단다. 가지 마라. 성수는 큰소리로 외쳤다. 연수는 허리를 굽혔다. 썩은 나무에 도단한 곰팡이 같은 것을 잡아 뜯는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얼굴만 성수를 올려다 본다. 한평생을 성수하고 같이 살수 있나? 성수도 장가 가고 이쁜 각시하고 살게 아이가? 나는 안 간다. 성수는 또 외쳤다. 연수는 몸을 일으켰다. 순간 그의 머리에서 동백기름 냄새가 성수의 코를 스쳤다. 정말? 성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연수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멍한 눈이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성수는 사촌누나 연수을 많이 의지했고 연순이도 그런 성수를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연순이는 곧 혼인을 하게 되죠. 몸이 허약해서 좋은 혼처에 시집까지는 못하고 몰락한 가문의 선비와 혼인하는데, 이름은 강택진. 말이 선비지, 술집에 드나들며 한 기생에게서 얻은 숨겨둔 아들까지 있는 정말 질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김봉재가 운영하는 약국을 차지할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봉제 아내는 그러니까 연순의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위 사랑이 대단해서 훗날 약국은 사위에게 물려줘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수의 큰아버지 봉제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소설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불꼬불한 들판길을 낙위 두 마리가 간다. 봉제 영감이 탄 나귀의 곱비는 하인이 잡고 있었고, 성수가 탄 나귀는 그냥 뒤따라간다. 온통 벌겋게 노을이진 하늘 아래다. 저기 모두가 우리 땅이다. 눈여겨두어라. 아무리 가물어도 추수가 줄지 않는 상답이니라. 봉제 영감이 손가락질하는 곳은 이미 추수가 끝난 논이었다. 장기판처럼 반듯반듯한 눈이다 군데군데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었다. 성수는 말없이 나귀에 흔들리며 간다. 길가마기떼가 까까 굴며 날아간다. 가을이면 봉지영감은 고성 사천으로 추수를 거두러 간다. 봉지영감의 땅에서 150석가량, 둔답에서 30석, 이것은 관의 경작지로 소위 일종의 연봉으로 봉지 영감에게 지급되는 수량이다. 멀리 농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배여호 비난한 마을인 것이다. 이제 너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누이는 출가 외인이요. 택진이는 남이 아니냐. 내년에 혼례를 하면 너도 살림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조용히 타이른다. 같은 해에 한 마당에서 혼사를 두번 치러서는 안 된다는 풍습 때문에. 성수는 명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성수는 잠자코 있다. 봉재영 감은 사위 강택진을 경계하고 있었다. 강택진은 장가든 후부터 뻔질나게 약국으로 드나들며 속이 깊지 못한 장모의 비위를 맞추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내 사위가 아니여. 의관의 집 자식이라 예의 범절이 바르고 얼마나 자상스러운데. 송씨는 슬그머니 두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봉지 영감은 택진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듯 냉정하게 대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남의 식구 취급을 하였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선지 올가을 추수에 성수를 데리고 나선 것이다 마을에 당도하자 소작인들이 쫓아나왔다 그리고 몹시 당황하며 하인으로부터 말고비를 받아 나귀를 외양간에 메고 마루에 돗자리를 까는 둥 갈팡질팡이다. 올해는 어떤가? 보리농사는 글러도, 벼농사는 날씨가 좋아서. 봉재영 감은 담뱃대를 빨면서 넌지시 묻는다. 날씨가 좋다고 하시지만도 생각 밖으로 사정들이 있어서 어르신께서 좀 요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요량을 하다니 금년 같은 풍년에. 농사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자식놈이 병을 앓고, 논에는 물기가 많아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늙은 농부는 연방 허리를 굽실거리며 봉지 영감이 눈치를 살폈다. 해마다 풍년 들었다는 말 들어본 일 없네. 시절 따라내야지. 소작인들이 다 물러가고, 밤도 깊었을 때 성수는 큰아버지에게, 농사꾼들의 사정도 딱 하겠다는 말을 했다. 언제든지 하는 말이다. 그 말을 고지 듣다간 아무것도 안 된다. 농사꾼들이야. 땀 흘리고 뼈빠지게 지은 농사니. 쌀한 톨인들 내놓고 싶겠느냐. 하지만 인정을 쓰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감해주면 줄수록 더 바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 너도 후일에 내가 없더라도 마음씀이 헤퍼서는 안된다. 봉지 영감은 성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타이른다. 봉지 영감은 걱정이 많았다. 성수의 몸과 마음이 유약하여 자기 없는 날이 근심되는 것이다. 다른 때 같으면 소작인들의 딱한 사정에 귀도 기울여주고 다소 선심도 베풀 줄 아는 봉지 영감인데 성수에게 본보기로 일부러 엄격하게 나간 것이다. 사위라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후사를 당부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처가 살림을 몽땅 집어먹을 위인이니, 봉제 영감의 입맛은 쓰다. 게다가 딸만 태산같이 생각하는 마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단순하게 짝이 없는 여자이니, 어느 누에게 성수를 부탁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쉰 일곱. 저 녀석이 만일에 단명한다면 우리 집안은 영영 절손이 된다. 봉지 영감은 이일저일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질 않았다. 이듬해 봉지 영감은 포수들을 데리고 요네 욕지로 사슴사냥을 나섰다. 이번에도 성수를 동반하였다. 해마다 봄이면 나라에 진상할 사슴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잡은 사슴은 마을로 메고 와서 열 개의 포를 떠가지고 마을 안악들의 저재다 적셔 응달에 말린다. 그래서 서울로 보내는 것이다. 부러질 듯 가는 다리에 커다란 눈. 일꾼은 그 연한 사슴의 뿔을 친다. 성수는 현기증을 느꼈다. 어서 피를 빨아 묵어라. 봉지 영감은 성수의 등을 밀었다. 성수는 무릎을 꿇고 뿔을 쳐낸 어린 사슴에 피를 빨았다. 더운 피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파란 하늘이 노을이라도 진 것처럼 새빨갛게 느껴졌다. 성수는 일어섰을 때 지난 가을 들판에서 본그 노을이 생각났다. 봉지 영감은 사슴의 피를 먹이기 위해 성수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도독독사다. 봉지 영감이 별안간 고함을 치며 한 팔로 성수를 막았다. 봉지 영감의 발등에는 벌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길 언저리에 살모사 한 마리가 대가리를 꼿꼿이 쳐들고 있다. 성수는 옆에 굴러있는 큰 돌을 번쩍 들어 풀썩해 내던졌다. 돌한 모서리에서 살모사의 꼬리가 바르르 떤다. 마을로 속히 돌아온 봉지 영감은 급히 해독제를 쓰는 한편 물린 자리를 장도로 잘라헤치고 피를 빨아내었다. 벌써 독사가 있던가 배. 농가의 노파가 근심스럽게 기웃거린다. 집으로 돌아온 봉지영 감은 독사의 독이 아닌 파상풍으로 죽었다. 네. 순식간에 성수는 이렇게 자신의 편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급작스럽죠. 그리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성수가 약국을 맡게 되는데 장모의 지지를 받는 사위 강택진이 약국의 이윤을 챙겨갑니다. 성수는 이곳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죠. 또 살펴볼까요? 성수가 관약국을 맡은 후에도 강택진은 찰가머리처럼 약국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마다 대구의 양령시장에 약재를 사러 가는데도 송 씨는 성수를 보내지 않고 사위를 보내었다. 그리고 고방의 열쇠는 언제나 송 씨의 커다란 주머니와 치마 속에 매달고 다녔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봉지영감의 살림은 강택진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정원한 곳은 없었지만 가을에 치르려던 성수의 혼인도 봉지영감의 죽음으로 3년상을 벗은 후일로 미루어졌다. 이러한 신변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성수는 만사에 관심이 없었다. 여전히 도깨비 집에 가서 멍하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성수는 뜻밖에 연순을 찾았다. 아이고 네가 네가 웬일이고 연순은 기겁을 하며 쫓아나와서 성수의 팔을 덥석 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순의 집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성수는 양 볼에 경련 같은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대청에 걸터앉았다. 아무리 연순이 올라오라 하여도 걸터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연순은 부채를 찾아 성수에게 바람을 보내는 한편, 계집아이에게 미숫가루를 타오라고 일렀다. 안동포 치마 적삼에 흰댕기를 들이고 있는 연수는 여름인데도 살이 내리지 않았다. 눈빛처럼 흰 이마 위에 노르스름한 머리가 땀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리고 그 언젠가처럼 동백기름 냄새가 부채 바람을 따라 성수의 콧가에 스쳐왔다. 어머니가 생각이 없어서 내가 임병이 든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맑은 눈이 성수를 바라본다. 걱정과 고독이 가득 찬 슬픈 눈이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성수는 연순의 눈을 쫓으며 나직이 물었다. 밤낮 아프지 뭐. 성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누님, 난 이제 진짜 타관으로 나가겠소. 뭐? 연순의 얼굴은 금방 절망으로 변하였다.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한 절망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넓은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소. 안 된다, 안될 말이야.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노? 가지 마라, 성수야. 연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된다. 성수의 눈에도 눈물이 쏟아졌다. 성수는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았다 명년에 삼년상벗고 나면 장가 들어서 네가 살림을 잡아야지 어무이가 속이 없어서 하지만 네가 대가 차면 네 살림이라고 네 맘대로 못하겠노 생각하면 어무이도 불쌍해 사위만 태산같이 믿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애시당초 내 죽기를 샘하고 장가든 사람. 나 역시 기억머리나 풀고 처녀 귀신이나 면하라고이 집에 출가한 사람이야. 말이 내 외관이지 무슨 정이 있어 살겠노? 연수는 말을 맺지 못한다. 세상 일에 어두운 성수도 강택진이 술집에 드나들고 있으며 그 집에서 낳은 자식까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개집아이가 날라다준 미숫가루가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채 있는데 성수는 일어섰다. 대문 밖을 나서면서 성수는 연순을 돌아보았다. 후생에서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누부야. 어릴 때부터 누부야라고 불렀다. 만나고 말고. 연순의 입김은 몹시 뜨거웠다. 숨이 가쁜 모양이다. 성수는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연수는 대문 밖에 박힌 듯서 있었다.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햇빛이 고개를 숙인다. 해가 떨어지려고 했다. 호졸근이 조 풀이 죽었던 나뭇잎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성수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북문 고개를 넘어섰다. 북문 고개를 넘어서 성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느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덕 배기로 올라가서 주저앉는다.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어둠, 안 뒷산 뒷모습이 가슴을 찌른다. 남아 20세, 큰 뜻을 품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인가? 갈 곳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떠나는 것인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내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노? 가지 마라. 연순의 말이 윙하고 귓가에 울린다. 순간 성수의 머리는 빠개지는 듯 하였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휘청거리고 일어서는데 저 멀리 큰어머니 송씨와 강택진이 달려온다. 성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덕 위에 선 성수를 발견한 그들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송씨는 한 손에 방갓을 들고 강택진은 모시두루마기를 휘날리면서 성수 곁에까지 달려왔다. 송씨는 땅에 펄썩 주저앉으며 통곡부터 터뜨렸다. 이놈아! 애미 베리고 어딜 갈라 카노? 성수는 물구름이 내려다본다. 내가 이날까지 오랑캐를 키웠구나. 아이고 분하고 원통하다. 큰어머니 송씨는 땅을 친다. 어머니 저를 데리러 오신 게 아니지요? 이걸 찾으러 오셨지요? 자 가져가이소. 성수는 보따리를 쑥 내밀었다. 강택진이 얼른 그것을 받는다. 보따리 속에는 장롱을 부수고 꺼내온 노경과 금덩이 몇 개가 들어있었다. 장모님, 이제 가입시다. 기왕 떠날라 하는 사람, 우리가 붙잡는다고 안 가겠습니까? 강택진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물건을 찾았으니 이제 볼 일은 다 보았다는 투다. 이놈아, 이 무상한 놈아. 네가 갈라거든 딸 죽이고 가거라. 강보에 쌓인 것을 웃지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아이고. 송씨의 감정이 강택진과 같을 수는 없다. 좋으나 싫으나 기른 정이 있다. 그리고 성수가 떠나면 김씨의 집안이 절손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강택진은 물건을 찾으려고 쫓아왔지만 송씨는 사람을 찾으려고 쫓아온 것이다. 성수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본 송씨는 날 죽이고 가거라 날 죽이고 가 죽는 신용을 했다. 강택진이 당황한다. 성수나 강택진은 송씨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결국 성수는 말없이 언덕을 내려왔다. 일확천금의 꿈이 깨진 듯 굳어진 강택진의 썩은 생선 같은 눈에 경멸의 일별을 던지며 성수는 오던 길을 터벅터벅 되돌아간다. 봉지 영감의 3년상을 벗은 성수는 그의 가을에 장가를 들었다. 송 씨보다 연순이 더 서둘러서 한 혼사였다. 성수를 붙잡아 놓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색 씨는 한실의 인심 호한 분홍 탁 씨의 딸로서 이름은 분시였다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네. 이렇게 성수는 결혼해서 또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요. 아내 한실댁이 임신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연순이 누나는 허약했던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어느 날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합니다. 연순의 죽음에 성수가 남몰래 많이 슬퍼하죠. 그리고 성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자손이 귀한 집안의 첫 손자가 아들이니 이 아이를 송 씨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송 씨는 장독대에 앉아 아이를 잠재운다.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올로리 주름진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저승꽃이 피어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송 씨의 눈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어머님,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분시는 아이를 받아 앉는다 아가 저좀 물리 봐라. 그 자식이 영안 잘락한다. 송씨는 대청으로 돌아왔다. 봉재우 여동생 봉이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두 노인은 분씨가 깎아다 준 참외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강 서방은 장가간 뒤한번 왔습니까? 사위 강택지는. 얼마 전에 어떤 과부의 딸과 혼인을 했다. 기생집 여자가 울고 불고 쫓아다녔으나 욕만 당하고 말았다. 연순이 죽은 뒤 강택진이 손바닥을 뒤집듯 그의 본성을 장모 앞에 드러낸 것은 초장 때부터 일이다.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지. 내 눈이 어두워서 한 짓을 뒤보고 원망할고 그런 거음뱅이를 누가 사람 만들었는데? 그 내를 모르고 누구든지 강택진의 말을 꺼내기만 하면 송씨는 흥분하고 미움에 몸둘 바를 몰라한다. 형님 그만 어서 사위 새끼 괭이 새끼라 안 합디까 딸 없는 사위가 무슨 소용이요? 봉인는 이내 풀이 죽은 올케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좋아하는 화제로 돌렸다. 용환이가 아팠다면서요? 그 자석이 아파서 내가 홍겁을 했지. 이제 괜찮은가 봐. 송씨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그는 손자 말만 나오면 즐겁다. 자손 귀한 집에 와서 떡반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한실댁은 복이 많소. 우리 집은 아직 기별이 영 없어 걱정이구만. 친정이 한실이라 분실을 한실댁이라 부른다. 송씨가 손자 용환이를 사랑하는 것은 특히 유별났다. 마음둘 곳 없는 그의 외로움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용환이가 여섯 살이 되었다. 초저녁에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할머니 앵앵하러 가자 손자가 말하면 온냐 온냐 가자 우리 애기야 하고 일어선다. 그리고 손자 얼굴에 명주 수건을 씌워주고 얼레와 연을 들고 나서는 송씨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아이는 졸랐다. 그러면 송씨는 오냐오냐 올 얘기야 하면서 우죽우죽 나선다. 여름밤에는 개똥벌레를 쫓아 숲속을 헤매는 아이를 따라 송씨도 같이 헤맨다. 손자는 송씨와 성수 사이에 오랫동안의 감정을 풀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모르게 등장인물들에 푹 빠져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제목 김약국의 딸들에서 김약국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성수예요. 김성수. 아직 성수에게서 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사실 소설의 본론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이 진도가 팍팍 나가고,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중간에 멀미가 날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그중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수는 큰아들을 보았는데 왜 제목이 김약국의 딸들일까? 그 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조선 말기부터 일제치하 시기까지 경상남도 통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 김약국의 딸들은 이번에 박경리 선생님 타계 15주년 기념으로 새롭게 출판되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이니까 구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처음이죠. 저의 채널에서. 다산북수에서 책을 협찬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김약국의 딸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다신 후에 저의 이메일 주소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이메일에는 책 받으시는 분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제가 받게 되는 개인정보는 이벤트 후에는 모두 깨끗하게 폐기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